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다만 오면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작업 잘 되고 있어요? 다들 스스로가 만족하는 어떤 그 진행이 나오고 있나요? 뭐 슬랙 보니까 굉장히 뭐 활발하게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내일이 끝인가요? 발표인가요? 내일 모레예요? 언제가 저거죠? 시간 가는 걸 제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고. 다 똑같은 하루하루가 돼서. 네. 내일 한국 내일 목요일이에요? 그쵸? 하나요? 내일 목요일입니다. 그럼 내일 리허설하는 날이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팀에서 그 설명할 때 내일 리허설 생각하면서 그 어떠어떠한 거 얘기할 거다 이렇게 좀 볼수 있을까요? 리허설은 네. 내일 이 시간에 사반이랑 아예 같이 만나서 리허설 하는 네. 근데 내일 거. 아, 저 리허설 되게 때각 좋구나, 팀마다 기억. 얘기할 내용을 조금 순서대로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선, 나다가 좀, 네, 늦게 들어올 것 같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진행을 좀 할까요, 그러면? 네. 조금 그럼 팀부터 할까요? B부터 하죠. 어제 A였으니까. 네, 오늘 저희 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진행했던 거 이제 인디자인 템플릿 기준으로 이제 발표 자료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간단하게 저희 어제 했던 거 소개해드리고 질문할 거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삼각형이랑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 세 종류 부지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도로가 엔트런스랑 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이제 몇 개를 할당을 할 거냐를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삼각형 같은 경우 이렇게 인에서 들어와서 아웃으로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랑 인으로 들어와서 아웃으로 나가는 케이스, 뭐 그리고 복수의 인이나 아웃을 지하는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눴고요.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또 이제 넓이에 따라서 내부 루트가 이제 다양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삼각형 돼지니까 삼각형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형 부지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좁을 경우에는 이렇게 분기 없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 그리고 부지가 공간이 넓다면은 복수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분기가 생겼다가 이제 합질해서 나가는 형태를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만약에 죄송한데 좀 확대가 인프라와 가는 건가요? 네? 확대. 아, 확대해 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저희가 만약에 부지를 사용할 때 인트로와 아웃트로를 이렇게 두 가지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인을 어디로 두고 아웃을 어디로 둘 거냐를 이제 비트윈 리스트 값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주 선생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비트윈 리스트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서 비트윈 리스트 값이 높은 곳을 이제 아웃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네. 여기 이제 만약에 세 개인 경우, 4개인 경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내부에서 분기를 했다가 합치돼서 나가는 케이스까지 하나를 추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직사각형도 이제 돼지 모양에 따라서 유사한 방법으로 저희가 케이스를 나눠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웨이트 값을 이제 저희는 연령대를 생각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대, 20대, 30대별로 저희 부지 주변에 이제 분석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형을 보면은 이제 빨간색 쪽이 이제 당연히 비트윈 리스트 값이 높고 이제 파란색 쪽이 비교적 낮은 곳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기준으로 입구와 출구를 어디로 둘지를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각 연령대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까 슬랙에서 이제 우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안에 내부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분석을 다시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루트를 이 안에다가 삽입을 했을 때 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래서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변하게 되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가 좀 유의미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경우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이러한 유형의 루트를 하나 삽입을 하고 또 이런 지그재그 형태의 루트를 삽입하고 또 이제 사각형 부지에서도 이러한 루트를 넣어서 주변의 웨이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비트윈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변화가 보여요. 근데 스트레인리스가 좀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지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변 도시 전체 잡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네, 맞습니다. 전체,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저희가 사실 삽입한 루트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떤 광범위한 데이터에 저희가 영향을 주기에 너무 적은 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향이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아마 네. 이거 비포 애프터는 우선은 그냥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이트 주변이랑 그 내부 동선 새로 디자인한 거 그것만 네네. 포함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우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네, 그 이제 이 사이트 전체의 분석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이 국소적인 범위 안에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저희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로를 디자인을 할 때 이제 6피트 간격 룰을 위해서 이렇게 보행자로 넓이를 4미터로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도로를 안에 배치를 했을 때 실제로 부지 안에 어떤 식으로 짜게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1차원적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려고 하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 변화량이 미미한 것 같아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위층에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그리고 1층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복합적인 구조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로를 이렇게 깔고 밑에는 이제 이러한 상점 판매 시설을 이제 사서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휴식을 할 수 있는 벤치를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곳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보면은 조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 지형에서는 이제 이런 케이스 혹은 이렇게 그리드 형태 이제 보행자로를 설치하는 방식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샵을 얼마나 둘 것이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변화를 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이 주변 지역에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얼마나 네트워크가 변화가 생기는지 또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대신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걸 약간 3D로 표현을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D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보행자로를 디자인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시각적인 접촉은 이제 늘리면서 물리적인 접촉은 줄일 수 있는 저희가 초기에 생각했던 그런 컨셉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각형 대지도 이제 유사한 방법으로 지그재그 형태와 이제 그리드 형태의 배치를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오메트릭 모델링 안에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재현을 해서 국소적인 범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자료로 하지 못해서 이 툴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의 이제 네트워크를 안에 삽입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루트가 없을 때는 이제 이 국소 범위 안에 있는 비트윈니스를 분석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둘을 삽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비트윈니스 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유사하게 이제 사각형 대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윈니스 값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그재그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에 비트윈니스 값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뭔가 좀 더 첨언해 주실 게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 이상입니다. 네. 그 우선 디벨롭 너무 잘 됐고요. 과정이 클리어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고 우선 이거를 우선 이게 내부 디자인을 아까 이제 낮에 얘기할 때 그 저녁에 얘기할 때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외부에 있는 원래 이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한 거예요? 이 빨간 점은? 여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고 아 여기를 지금... 데스티네이션으로 했습니다. 여기. 아 이건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 포인트 세 개는 원래 있는 포인트죠? 그 도시에 있던 포인트인 거죠? 여기 이제 원래는 포인트는 저희가 이 대지 자체를 아예 새로 저희가 입력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네. 원래는 이만큼이 학교 대지인데 그중에서 네.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운동장 범위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따로 삽입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따로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추가를 하니까 이렇게 이 두 포인트가 새로 생기더라고요. 분석을 할 때 결과값이 그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을 잡을 때 여기 내부의 루트 디자인 말고도 이 내부의 오리진으로 사용할 포인트도 본인들이 직접 네 추가한 겁니다. 네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세계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게 디멘션이 한 몇 정도 돼요? 사이즈가? 20m 조금 넘습니다. 여기는 30. 20, 30. 예.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 2m짜리 뭐 6feet rule로 지금 이거 4m 도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3m. 또 이렇게 하고 뭐 이거 뭐 복합적으로 2층에도 뭔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쉐어를 해볼게요. 이거를 내 화면을. 이거 우리 그 레졸루션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레졸루션 나눈다는 게 저게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잠깐만 그럼 제 화면 잠깐 공유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그냥 막 그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라인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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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갖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인을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를 뽀겠죠.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뽀개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엔드 포인트만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각각 포인트들이 잘라진 데가.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디바이드 라인스라고 있어요.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일단 저는 레졸루션을 잘 확인해야 돼. 일단 10m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지 10m 간격으로 잘리거든요. 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이 다 적용하면 컴퓨터가 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m 간격이에요. 2m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비트윈니스나 이런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아, 그러면은 지금 이 루트 안에 이제 상세한 변화 폭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네트워크 자체가 이게 지금 노드가 다 하나하나 다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네네. 노드가 하나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좀 더 값이 네. 풍부하게 나오겠죠. 그라데이션 값이. 그리고 우정 선생님 연결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이게 내부가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약간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야 된다면요. 이거를 네.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이거 지금 파일 넣고 있어가지고. 네. 그때 저희가 그 빌딩 보여줬었잖아요. 이거 네네. 혹시 기억나요? 이거 사례?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되게 그리드식으로 그냥 그린 거예요. 이게 내부 동선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한 2층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각 층마다 내부 동선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디테일하게 그려보고 그리고 하면은 그리고 이 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3개밖에 안 찍었잖아요. 그 사이트 내부에. 네. 근데 3개만 하지 말고 포인트를 여러 개를 넣어보세요. 근데 그게 당연히 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령대별로 그 방문자 수에 대해서 뭔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연령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연령대별로 그 포인트 위치나 포인트 개수로 컨트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땅에 본인도 이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했고 그러면은 20대를 많이 이제 여기에 뭐 오큐파이 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20대를 뭔가 대표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여기에. 그렇죠. 방문자를 어쨌든 레프리젠트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샵에 20대가 많이 가는 샵으로 하고 싶어. 그럼 20대 포인트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대를 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한다면 빨간색으로 뭔가 이 포인트를 여기 안에 생성시켜주면 되겠죠. 이 사이트 내부 안에.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상가 같은 곳을 여기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죠. 여기에.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이거를 이제 뭐 포인트를 하나씩만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총세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가 뭐 2층, 3층 뭐 이렇게 쭉뭐 5층 정도 되는 거 하면 층별로 이렇게 찍어줘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층별로 다 제너레이트 있고 여기 이제 뭐 계단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약간 더이 내부 디자인을 복잡성을 줘서 이 서큘레이션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포인트도 우선은 그냥 방문자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그냥 레귤러하게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지금 한 것처럼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선은 뭐 2미터 바이 2미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르던지 해서 여기에 각각 대표하는 위치에 대표하는 우선 그냥 모든 사람이 여길 자유롭게 방문한다 가정하에 이렇게 그냥 포인트를 제너레이 시켜가지고 2미터 바이 2미터의 뭔가 스페이스에 그쵸. 그래서 우선은 균일하게 찍어서 본인들이 한 네트워크 디자인을 놓고 돌려보면 뭔가 되게 그러니까 정량화된 우선 패턴을 읽을 수 있겠죠. 그쵸. 네. 균일하게 찍었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난 뒤에 뭐이 포인트의 성격을 뭐 20대, 뭐 10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넣어서 따로 계산을 해봐도 될것 같고. 어쨌든 뭔가 연령별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니면 이 포인트가 뭐 10대도 될수 있고 아니면은 뭐 동시에 40대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여기 방문자를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여기 오는 사람들의 구성을 디자인을 해보고 뭐 본인들이 한 1층은 뭐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고 2층은 이렇게 타고 가고 뭐 2층 반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 2층도 마찬가지로 균일하게 우선은 2m by 2m 이렇게 원 안에 들어가게 균일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생성시키고 난 뒤에 먼저 이걸 돌려보세요. 얘도 지금 그냥 거의 균일하게 우선은 다 포인트를 제너레이 시켜놓은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우선은 균일하게 보세요. 균일하게 하면 네트워크의 성격만 정확하게 읽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포인트 개수를 조정하던 웨이트 값을 주던 그거는 그 다음 변화를 주면서 스토리를 만들면서 조금씩 디벨롭 시켜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됐어요? 방향성이? 네. 좀더 잘게 쪼개서 네. 전체적인 모양을 볼수 있게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는 6피 이거 룰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2미터로 쪼개보면 될것 같아요. 2미터로 쪼개서 거기에 2미터 이게 사람들 부딪히지 않게만 이렇게 포인트를 쫙 나열해서 본인들이 디자인한 네트워크만 먼저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균일한 상태에다가 그냥 네트워크를 그려서 그 네트워크의 컨디션을 본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고 난 뒤에 그 비트윈리스 우선 뭐그 데스티네이션이랑 이제 부지가 이렇게 있었으면 봤을 때 여기 뭐 데스티네이션이 비트윈리스가 높은 곳에서 했다가 뭐 낮은 곳으로 나가게 한다. 네. 이게 높은 곳에 했다가 낮은 곳으로 한다. 근데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어떤 게더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선은 뭐 높은 곳으로 들어와서 아니면 낮은 곳으로 나간다라고 이제 첫 번째 스토리를 했으면 얘가 좋다는 걸 증명하려면 얘 반대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높은 곳으로 나간다는 가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데스티네이션을 저희가 높은 곳으로 찍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낮은 곳으로 데스티네이션을 찍어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을 그냥 스위치해서 한번 당연히 오리진은 여기 대구에 다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데스티네이션 위치를 뭐 예를 들어서 높은 곳으로 들어와서 낮은 곳으로 나간다도 해보면 나중에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실. 거시적인 도시 상황에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구나,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더 뭔가 베네핏이 있구나, 이게 판단이 되니까 어느 게 더 장점인지, 지금은 아직 우리가 판단하기 할 수는 어렵지만, 뭔가 그런 상황을 두 개의 상황을 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정현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저희가 그 오피스 아웃 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부러 낮은 곳에다가 엔터에스를 주면 그냥 생각이 그냥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순진한 생각이, 낮은 곳에다가 엔터에스를 주면은 복잡한 곳에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돌아올 거 아니에요. 복잡한 부분들이 좀 더 덜 복잡해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냥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하면 좀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낮은 곳에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망리당길만 고민해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약간 이제 해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공간을 최대한 안 가게, 안 누르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옵션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조건 높은 곳, 낮은 곳으로 나눠서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냥 낮은 곳으로 들어와서 낮은 곳으로 나가게 하는 게 그것도 더 맥센스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실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스케일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되게 그 사이트 자체만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이트 상황만 보니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 근데 이 골목 하나만 지나가서 봤더니 또 되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뭔가 상관관계를 다 보는 거니까, 우선은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본다면 그런 스트레티지가 좋겠죠. 아니면 차라리 여기가 되게 높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다들 비슷한 비트윈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디자인을 진짜 낮은 곳으로 들어와서 뭔가 사람들이 여기서 트래블링 하다가 여기로 나가는 게 좋죠.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은 아예 뭐 높은 곳, 낮은 곳으로 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반대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여유가 된다면 아예 낮은 곳으로 들어와서 또 그러니까 무조건 사이트에서 높은 곳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곳은 무조건 피한다. 뭐 그런 룰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베스트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툴이 있으니까 본인만의 로직을 디벨롭을 잘 해서 이제 나중에 서로 비교 분석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우선은 끌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위치를 이제 도로를 몇 개를 사용을 할지랑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은 이제 사실 입구와 출구를 다른 곳에 뒀잖아요. 네.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전체 어떤 혼잡성을 줄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넣어보면서 직접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진짜 입구랑 출구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되게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겠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슈퍼 같은 곳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여기 50명 정원하면 그냥 50명 팩되면 앞에서 기다렸다 한 명 나와야지 한 명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정말 정말 스트릭하게 그 공간을 전체 사람수로 컨트롤하겠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예 입구랑 출구를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번 그렇게도 트라이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디벨롭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계속 더 생길 거예요. 생기고 정리도 되고 뭐 이 사이트에 대해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도 생기고 뭐 인튜이션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본인의 로직을 조금씩 조금씩 디벨롭하는 방향으로 해서 항상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는 하나의 딱 정답을 낸다기보다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연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 이러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네네. 나다가 온것 같네요.